안녕하세요. 스마일 콩입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먼저 가운데 중심선을 그려주고 과자 부분과 아이스크림의 위치를 선으로 잡아준 다음 구체적인 스케치를 해주면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그려집니다. 생각보다 크림 모양을 그리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려주세요. 색칠을 하기 전 라인을 먼저 따라 그려줍니다. 연한 핑크색으로 크림 전체를 칠해줍니다. 최대한 연필선이 드러나지 않고 부드럽게 칠해지도록 해주세요. 좀 더 진한 분홍색으로 명암을 넣어줍니다. 빛을 보는 부분은 밝게 하되 부드럽게 색이 섞이도록 칠해줍니다. 굴곡이 튀어나온 부분은 밝게, 꺾이는 부분은 진해지도록 칠합니다. 흐린 선을 여러 번 겹쳐 올려주세요. 좀 더 차분한 색을 내기 위해 살구빛이 도는 핑크색으로 다시 명암을 넣어줍니다. 밝은 핑크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사용한 연분홍색으로 다시 칠해줘도 됩니다. 자주색으로 진한 부분에 명암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색을 넣어주세요. 이제 흰색으로 밝은 부분을 블렌딩 해줍니다. 화면상으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지만 부드럽게 색이 섞이면서 크림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제 과자 부분을 칠해볼게요. 황토색을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갈색으로 명암을 넣어줍니다. 과자는 기본적으로 원기둥 형태로 생각하고 칠해줍니다. 과자에 들어간 모양을 묘사해줍니다.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두께감을 넣어줍니다. 빛을 등지는 부분을 살짝 두껍게 칠해줍니다. 황토색으로 네모 안을 칠해줍니다. 중간중간 전체적인 색감을 더 넣어주세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묘사해줍니다. 경계와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과자에 있는 작은 기포 구멍들도 조금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과자 윗부분을 흰색 펜으로 살짝 찍어주었습니다. 완성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